이게 참 매년마다 느끼는 것 같은데 1월이 참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매년 그런 것 같아. 매년 보면.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이번 달 초에, 그러니까 1월 초에 뭐 했나 하고 생각하면 이제 각자 한 게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여행 갔다 왔거든요. 1월 초에. 그래서 근데 그게 한참 전인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1월 말이고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천천히 가는 건지. 벌써 올해의 12분의 1 끝났습니다. 이게 매번 좀 새삼스럽지만 매번 느끼는 게 정말 이제 그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1월 말이고 다음 달이면은 이제 사실상 방학 끝이잖아. 그쵸? 이제 3월에 계약하고 곧 있으면 니네 그 저기 그 학교 가지 않냐? 니네? 목요일인가 하고 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냐? 가서 뭐 그 책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반배정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반배정은 끝났냐?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결과 들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겨울방학 끝나고 그 봄방학 전 그 사이 기간인 거잖아 어찌 보면. 맞지? 그럼 가갖고 이제 뭐 저기 뭐 선배들 뭐 졸업식 하고 종업식 하고 뭐 그 다음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쵸? 뭐 교과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배정 듣는 거 듣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러 가는 거죠. 반배정은 나 때는 그렇지 않았고 그랬냐? 몰랐다 그거는. 아 핸드폰으로 해주냐 요새는? 이하님이 야 핸드폰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머니랑 사람. 어머니랑 다 어머니가 핸드폰 없으면 그럼 이제 들어가야죠. 아무튼 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 근데 나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나 때는 다 이제 핸드폰으로 알려준다는 건 아 그렇구나 요즘에 그렇겠구나 아 내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했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3월에 이제 계약하고 3월 말부터 보통 내신 대비를 시작하거든요. 내신 대비 그 학습을요. 대부분 학원들이 이제 5월 초쯤에 보통 시험을 보니까 5월 초에 이제 시험 보고 중간고사 보고 한 2, 3주 있다 또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죠. 기말고사 보고 그럼 이제 또 여름방학이죠. 금방. 근데 여름방학 짧잖아. 한 3주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그럼 8월 되고 광복절 이후에 이제 계약한 다음에 또 이제 8월 말부터 또 내신 대비하죠. 그러다 중간에 추석 껴있고 추석 지나고 이제 또 중간고사 보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기말고사 보고 그럼 이제 고3이네. 이렇게 돼요. 금방이야 금방. 금방. 내가 전에 졸업생들 만난 얘기도 했었잖아. 뭐 졸업생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다닌 친구가 거의 한 6년 다녔는데 저한테 한 6년 배운 친구가 있는데 중1 때부터 저한테 배웠어. 중1 때. 중1 때부터 배웠는데 내가 그래갖고 걔랑 술 먹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 술자리에서 나는 아직도 중1짜리 꼬맹이로밖에 안 보이는데 중1짜리 꼬맹이 데리고 막 이거 몰래 술집 와갖고 술 먹이는 것 같은 내가 되게 나쁜 어른이 된 것 같은 막 이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마시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만나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벌써 나이가 걔가 몇 살이냐 예전 제자니까 걔가 28살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가르쳤거든요. 그 친구가 중3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제 제가 가르친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뭐 진작에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그 경찰 공무원 시험 봐갖고 이제 작년에 이제 경찰 공무원 최종 합격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막 얘가 막 그 제복 같은 거 입고 막 이제 그 인스타에다가 막 자기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보면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나는 아직도 중딩으로 보이거든 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참 이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 금방 갑니다. 고등학교 금방 가고요. 여러분 금방 고3 될 거예요. 그리고 금방 졸업할 겁니다. 진짜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순식간에 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해야겠죠. 금방 가니까요. 자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데일리 테스트 한 거 좀 분량이 많아갖고 그래서 좀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했었던 이제 입점 브랜치 4번입니다. 4번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어로 번역하는 거에 이점에 대해서 다룬 글이었죠. 그쵸? 자 그럼 질문 좀 할까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자 우리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작가로서 학술적 언어를 일상어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어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글쓰기를 할 때. 자, 그럼 질문을 좀 더 딥하게 해볼게요. 글쓰기가 어떤 과정이죠? 글쓰기를 통해서 뭘 억절하는 과정이죠? 글쓰기는?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글쓰기라고 했어. 그러면 그 글쓰기 과정에서 왜 일상언어를 써야 돼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는 건데 일상적 언어를 쓰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일상적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맥상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여기 마지막 문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문장과 첫 문장이 구조가 똑같았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into the everyday language라고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요. 일상적 언어. 근데 일상적 언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일 거 아닙니까? 근데 5번을 보시면요. complicated terms예요. 복잡한 언어랍니다. 그럼 당연히 틀렸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흔한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고쳐 쓴 다음에 제가 이제 원문 기준으로 common이라고 썼는데 common이 아니라 간단한이라는 의미로서 simple 이런 단어를 써도 됩니다. 뭐 맥락은 같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 글의 밑줄 친 this discovery process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발견 과정. 이 발견 과정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 발견 과정. 이 발견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파악하는 과정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답이 5번입니다. What you really think about through writing. 글쓰기를 통해서 너가 진짜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만 가능하다.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두 번째. 6번 질문이었습니다. 자, 6번 질문은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게 모의고사류 글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 중 하나를 했는데 자, 갑작스러운 성공은 언제나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갑작스러운 성공은 왜 위험하죠? 응이라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갑작스러운 성공이 위험할까요? 노력을 하지 않아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일단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야겠죠. 갑작스러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성공을 했을 때 당시에 어떤 호르몬, 화학물질 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 그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성공했을 때의 그 심리 상태를 내가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도박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내가 도박으로 막 몇 억을 땄어. 근데 그 도박으로 또 몇 억을 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희열감, 그 고양감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유지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고양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이게 갑작스러운 성공이 위험한 여러 가지 이유 중 대표적인 거였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지민이랑 서현이가 말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기본적 지혜를 어떻게 한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성공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요. 뭐였습니까? 성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적은 갑자기 팍 성공하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봤고요.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고 각 보기문을 올바르게 해석해라. 1번부터 볼까요? A successful man is aware. 자, be aware that 하면은요. 대처리아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aware가 인지하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요. 대처리아를 알고 있답니다. 뭘 알고 있냐? 갑작스러운 성공이 어쩔 수 없는 몰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죠. 1번 내용은요. 대절 이하 요 내용만 보면은 내용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성공한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죠. 그건 그 내용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2번 볼까요? It takes luck to get a quick gain without effort.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take가 나오면요, 이 it takes라고 나오면요, 이거는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It takes 이렇게 나오면은 이 take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필요하다. 됐어? 어. 보통 이제 뒤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시간이나 에너지, 뭐 노력, 돈, 뭐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됐어? 그러니까 풀 버전으로 쓰면은요, it takes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하는데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풀 버전으로 하면은.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 자리에 보통 시간, 돈, 노력, 에너지 뭐 이딴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얘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럭이라고 했으니까 운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뭐 하는데? 투 부정사 하는데. 자 그러면은 노력 없이 빠른 이익을 얻는 것에는 운이 필요하다. 맞잖아요. 운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본문에 나왔었잖아. 그쵸? 자 노력이 없는데 이익을 내가 빨리 얻어. 이건 뭐밖에 없어? 운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 3번. Sudden success makes us ignore other people's advice. 갑작스러운 성공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맞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잡지에다 다 체크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됐어?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운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2번 내용 나왔고 4번 내용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recap 그 고향감을 되찾으려고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4번이었네. 우리 3번을 봐야지. 3번 같은 경우는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to anyone. 우리 어떤 사람에게든 특히나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경고하라고 말해준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말해주는 사람의 메시지에 저항한다는 거니까 얘기를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그 내용이 3번에 나온 거고요. 4번은 After sudden success, 갑작스러운 성공 이후에 We want it to happen repeatedly. 우리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일이 발생하기를 원한다. 그 고향감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5번 자, businessman, 그 기업 사람들, 기업인들은 Who have experienced the bubble economy. 자, 그럼 거품 경제를 경험한 기업 사람들은요 Inevitably, 필연적으로 Have a depressing time, 우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죠. 됐죠? 여기 depression 여기 하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빈칸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또 내가 지난번에 구문으로 한번 알려드렸었죠. 지난번에 할 때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커즈로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 콤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 비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어 자리예요. 맞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일반적인 형용사 또는 PP나 아니면은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됐어?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나 PP 세 개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ING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냐면 ING는 일반적으로는 뒤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무 대놓고 알려주고 있죠? 앞에 언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는 어쨌든 간 명사 자리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일단 확실한 거는 명사예요, 여기는. 여기에는 뭐 형용사 같은 애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 됐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구문을 통해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했고요. 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았으라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공은 뭐뭐 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했어. 됐어? 여기서 만약에 cannot이 아니라 can이라고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정답이 뭐일 것 같아요?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성공은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성공이 지속될 수 있다고요? can이 나왔다면. 아니, 질문을 잘못 들었네, 자스트가. 아니, 지금은 cannot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sustained가 답인데 can으로 만약 나왔다고 쳐보자고. 유지. 질문을 이해를 못하네. 지속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그것도 맞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로 찾아야 되잖아요. 본문에 있는 단어. 뭐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만약 can이라면요. 자, 갑작스러운 성공은 빈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가는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뭘 이렇게 어렵게 찾아요? 갑작스러운 성공은 위험할 수 있잖아. 초반에 나오잖아, 초반에.
됐습니까? 어. 여기서는 can not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됐죠?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경험하냐? 빈칸을 경험하게 되는데 ending of suffering a severe mental pain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심각한 그런 이제 멘탈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죠. end of ing 하면 결국 뭐하게 된다 이런 거니까. 그럼 당연히 뭡니까? inevitable fall, 그러니까 필연적인 몰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떨어진다고 했잖아. 갑자기 성공하면 뭐라고요? 그 똑같은 성공을 반복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inevitable fall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문 파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how us 뒤에 이제 what절이 지금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have suspected의 이하의 목적어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suspect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의심하다. 왜 의심하다의 뜻이었는지도 내가 알려줬죠. 기억해 혹시? 기억 안 나? 내가 얘기 안 해줬었나? 얘기 안 했나? 미안하다.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스펙트 뭐예요? 스펙트?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이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스펙트가 이 서스라는 게 한 세트거든. 이 서스가 뭐냐면요, 언더거든요. 언더? 언더? 그럼 봐봐, 원래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서 있다고 쳐봐. 그럼 서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원래 뭘 봐야 됩니까? 눈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눈을 마주치잖아. 근데 내가 승빈이를 예를 들어 이렇게 쳐다봐. 눈을 봐야 되는데 여기랑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러고 딱 정면을 봐야 되는데 이러고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의심하는 거. 됐어? 그래서 suspect가 의심하는 거야. 됐냐?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고 보는 거니까. 됐어?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suspect가 보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inspect라는 표현이 있어. inspect. inspect가 보는 건데 이는 안쪽이잖아. 그래서 검사하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리고 이 suspect에서 나온 과학 단어가 있죠. spectrum.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펙트가 보다와 관련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여러분이 단어 암기 하나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볼게요. 어쨌든 여기에는 have suspected에 대한 이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안전한 문장이나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요.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해 온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방금 전처럼 뭐 단어 설명드릴 만한 거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이 청사진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대략적인 틀, 개요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형식 구조인데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동사 원형은 이제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놈이죠. 투부정사랑 똑같은 애예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로서 또 대절 이하가 나온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 뒤에 something을 수식하는 we must obey라는 놈이 나온 거죠. 여기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obey에 대한 목적어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성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적으로 구성된 형태. 요거를 좀 추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주어가 나오고 help라는 이제 준 사역동사가 나오고 그래서 5형식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요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요, 동사원형 나왔어. 근데 동사원형은 뭐냐면 준동사거든. 여기서 원형 부정사니까. 그럼 쌤이 업합 시간에 말했다시피 준동사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했었어요. 기억해요? 그래서 준동사의 목적어로 대절이 나온 거야. 됐어? 대절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절 안에 명사가 있어. 여기 명사 있잖아, 썸딩. 그렇죠? 근데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가 또 이렇게 나와서 얘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문장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틀로 보면요, 이 글은 그냥 5형식 구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전체가 목적격보. 그냥 이거야, 큰 틀로 보자면. 근데 목적격보가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이거를 세분화해서 정리한 형태가 지금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 이제 볼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recognized 뒤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 이 대시라는 녀석이 생략되는 경우가 지금 보면 꽤 많죠. 목적어절을 이끌 때, 접속사 대과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 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ther environmental factors가 주어고 뒤에 나와 있는 can contribute가 대절의 동사가 되는 거죠.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라고요? 중간에 있는 게 꾸며주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패턴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됐죠? 자, 데일리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인가? 몇 번 할 차례예요, 여러분? 7번? 7번. 7번이 어디냐? 욕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소재를 또 써놨죠? 여러분이 쓰신 것과 비교해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써놨습니까? 인식의 편향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편향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요. 보통 이제 편향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많이 표현해요. 바이어스라는 표현, 그리고 프라주디스라는 표현. 이 두 개로 이제 많이 표현하거든요. 프라주디스는요, 사실 편향이랑은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랑 프라주디스를 우리가 보통 동의어로서 많이 쓰는데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바이어스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견해 쪽에 가까워요. 굳이 의미를 좀 분석해보자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바이어스고요. 프라주디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단어로 좀 설명해줄게요. 프리가 혹시 뭔지 알아요? 프리? 어떤 거? 오, 어떻게 알았어?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전이라는 뜻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딴 건데, 이전이 아니지, 미안하다. 이전이 아니라 이게 미리야, 미리. 시간적으로 미리.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야,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야, 미래 오히려 미래. 그래서 우리가 prepare 하잖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개봉되기 전에 preview 보잖아. preview. 뷰가 보는 거고 미리 보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 미리 미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preposition, 이게 혹시 뭔지 알아요? 잘 몰라? 이게 바로 전치사예요. 영문법의 전치사. 전, 앞, 위치. 됐어? 그래서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preposition. 그래서 이걸 줄여서 prep라고 해요. 전치사를. 됐어요? 어쨌든가.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요, judi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judice가 뭐냐면요, 저치예요. 저치. 저치가 뭐야? 판단하는 거잖아. 미리 판단하는 거. 됐어? 그러니까 prejudice는 한쪽으로 치우쳤다의 개념보다는요, 편견에 좀 더 가까워요. 편견. 됐어? 편견.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얘는 미리 판단한다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요, 프라주디스는요, 저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뭔가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바꾸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프라주디스가 이제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의 느낌이라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진기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나는 전후 사정을 안 따지고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약간 바이어스라면은, 프라주디스는 지민이 얼굴을 딱 보니까 그냥 잘못할 상이야, 쟤는. 얘가 잘했어도 잘못한 거야. 이게 프레지디스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요 어감적 차이까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바이어스와 프레지디스의 이런 의미적인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이제 글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편향이라는 게 어떤 논쟁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인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초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소재가 다시 한번 뭐다? 인식 편향에 대한 대처 방법이래요. 대처 방법. 아, 근데 저도 좀 배워야 돼요. 제 성격의 가장 큰 단점이 인식 편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진짜 큰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 이미지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사람이 뭔가를 잘했어. 그럼 그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 초반에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아무리 얘가 나아져도, 아, 얘가 그래, 바뀌겠지, 이제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제가. 내 사고방식의 단점이에요. 그렇죠? 이건 진짜 제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에 그 성민이랑 원준이가 이제 그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잘 못 까먹어요. 농담이야, 농담. 아니, 근데 진짜로 안 까먹긴 해요, 제가. 아, 왜냐면은 그런 거를 제가 초반에 딱 그런 이미지로 뭔가 이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 근데 어떡하게 해서 내가 뚝배기가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어쨌든 저도 좀 배워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since로 시작하는데, 얘네가 since 하면은 뭐 이래로 뭐가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since절을 한번 묶어보세요. 콤마까지겠죠? 자, since절을 묶은 상태에서 동사를 살펴봅니다. 동사가 완료형이다. 완료형이면은 니네가 알고 있는 이, 혀가 아직 아파. 이 미를 발음 잘 안 돼. 이래로. 아파. 귀여운 척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요. 자, 이래로의 뜻이고, 이후로. 아씨, 아파. 완료시제가 아니면 때문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완료시제 아니죠? 때문에를 썼네요. Sinc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편향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we need to try. 우리는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요. 이 표현. 이게 중요합니다. Need to.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거 좀 칠게요. 우리가 흔히 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 있죠. 해야 한다. 우리 지난번에 그 어퍼 시간도 배웠는데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뭐 must나 should나 have to나 ought to나 뭐 need to나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해야 한다 시리즈. 이런 해야 한다 시리즈가 독해에서 나오면요, 이거는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요지를 드러내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직접 개입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중요성 표현도 마찬가지야. 중요성 표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Important, essential, vital, 뭐 여러 가지 있잖아. Inevitable, 여러 가지 뜻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필자가 강하게 주장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문장이라면 당연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문장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첫 문장에 쌤이 주장이라고 써놨고요. 이 문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편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죠. 그걸 우리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대. 어떻게? To limit the harmful impact.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된대.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명사잖아, 임팩트는요. 근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러면 뭡니까? 꾸며주는 거라고. 됐어? 꾸며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have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향이라는 단어와 have가 함께 쓰이면요, 영향을 끼치다예요. 영향을 가하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으로 뭐 해석해도 되는데 그들이 끼칠 수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들이 가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어디에 가하는 거냐면 on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our decisions and judgments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그것들이 끼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 이런 거를 제한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편견이에요. 그쵸? 편견. 편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은 뭐다? 제거할 수 없다고요. 그렇잖아. 편견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편견이라는 거를요, 편견으로 인한 어떤 이제 그 저기 뭐랄까 해로운 영향
해로운 영향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편견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를 예시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견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잘 안 깨져. 어떤 거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는 이대생을 안 좋아해요. 이게 제 편견 중 하나예요. 저는 이대 출신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20대 초반 때 20살, 21살 때 소개팅을 겁나 많이 해봤거든요. 한 20번은 해봤던 것 같아요. 하도 소개를 많이 해줘서. 근데 소개팅을 나갔을 때 제가 이대 다니는 여자애들이랑 소개팅을 한 4번 해봤는데요. 4번 다 쉐이셨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 4번 다 쉐이셨어요. 뭐가 쉐이셨나고요? 그때 당시랑 지금 쓰는 용어는 다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 이제 이 피읍과 미음의 철자에 요런 분들이 그냥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네,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가.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의 사상과는 아주 이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상을 지니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저는 이대에 대한 좀 편견이 좀 많이 그때 당시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에 이제 우리 그 AT를 이제 뽑는데, 당시에는 이제 AT를 뽑을 때 제가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AT를 뽑을 때 항상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름, 나이, 대학교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대학 어디 다니시냐 했는데 이대를 다닌대요. 아, 네. 그래서 일단 티를 안 내긴 했는데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이 사람이 인상도 되게 좋고 일도 되게 잘할 것 같아. 근데 아씨 이대 출신 이것 때문에 내가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 물론은 그분을 뽑아갖고 이제 일을 같이 했는데 일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대에 대한 이미지가 한 1점 정도 좋아졌어요. 그분 덕분에. 마이너스 100점이었는데 마이너스 99점 정도는 됐어요. 어쨌든가. 그러니까 아 역시 그래 이대도 당연히 좋은 분들이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그분을 안 뽑았다면 편견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편견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낮추려고 해야 된다고. 됐어요? 근데 그게 많이 쉽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나 보자. It is important. 야, 또 나왔다. 중요성 표현. 아니, 지워버렸네. 아까 말했죠? 해야 한다. 중요성 표현. 얘기했었죠. 자, 중요하대요. That we are aware.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답니다. When one of our cognitive biases. 자, 이거 one of의 복수명사거든요.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one이 주어이기 때문에 is라는 단어 왔어요. 다시. 우리의 인지적인 편견들 중 하나가, 여기 when이라는 놈이 의문사거든? 그럼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요 형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중딩 때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란 놈이야. 그래서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를. 다시. 언제 우리의 인지적 편견들 중 하나가 활성화되는지를 일단 인지해야 된대요. 그리고 make a conscious choice.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To overcome that bias. 그 편견을 극복할 의식적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됐어? 그러니까 편견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며. 그러면 그 방법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방법. 그 방법으로서 뭘 얘기했습니까? 자, 편견 발생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이걸 먼저 인지하래요. 됐어? 그리고 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의식적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편견이 언제 발생하는가? 근데 저는 알고 있죠. 나는 이대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이제 편견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일단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 선택은 뭐였을까요? 아, 이 사람의 다른 좋은 면을 보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저는요. 성격이. 아, 나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바뀌어. 이게 근데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진짜 신기한 게, 그러니까 내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통 아, 이 사람 별로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남들이 봐도 별로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 내가 판단력이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좀 별로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원이를 쳐? 아 별로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 원래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좀 그런 편견이 제가 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 성격의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버거킹에서 알바를 했는데 3년 동안. 근데 이제 알바를 때 그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안 좋아하는 사람의 이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사회성 없는 스타일을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회성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사회성 없는 스타일이 뭐냐면요. 그냥 좀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마이웨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신경 안 써. 남들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 혼자 딴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이라든가 좀 주변에 좀 잘 못 어울리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렇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또 보통 고집도 세요. 고집도 세고 자기만의 곤조가 있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막 자신의 어떤 영민을 건들면 막 이러고 그럼 주변에서 보면 뭐야 쟤 왜 저래 약간 이런 그런 부류가 꼭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부류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같이 일하던 그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가 이제 한 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 챙겨주려 했는데 얘는 그 잘 챙겨줌이 그냥 당연한 게 이제 되는 거고 내 호의를 둘리로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자기의 이제 그냥 마이웨이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쟤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과 얘기해 보면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친구들은 직접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저는 성격이 달라요.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가고 얘기합니다. 저 이제 친구들이잖아요. 친구 사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 아,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야 찐따 같은지 좀 그만해라고. 저는 좀 그렇게 좀 대놓고 얘기하는 편이라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진짜 관심이 없으면요.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연을 끊는 스타일이지 나는 그 막 얘기 왜냐면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 바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제 같이 일하는 사이고 매일 부딪히는 사이인데 그럼 내가 얘기함으로써 얘가 좀 긍정적인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를 내가 이제 말투가 좋은 편은 아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싸움 나고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그랬고요.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네, 지금은. 아, 얘 별로다 그러면요. 일단 제가 그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전 눈을 안 봐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눈을 안 쳐다보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말하면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요. 눈 잘 마주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방법적인 걸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라? 평균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타이밍을 인지를 해서 그래서 의식적인 선택을 하랍니다. 또 이어서 볼게요. We need to 또 나왔습니다. 또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We need to be aware of the impact. 우리는 그 영향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답니다. 어떤 영향력인가? 명사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수식하는 거라고요. 그 편향이 has on, 그러니까 끼치는 영향이랍니다. 어디에? On our decision making process and our life.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랍니까? 그 편향의 영향력, 환경의 영향력이죠. 이거를 또 인지할 필요가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또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죠. 이 대생이니까 안 뽑아. 뭐 이런 거. 됐어? 뭐 요즘에는 뭐 그런 데가 있다면서요. 회사에서. 어떤 MBTI는 안 뽑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던데요. 있대요. 진짜 있대요. 나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저기는 무조건 중소기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대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도 생각했죠. 자, 이어서 볼게요. 네. 그때 we can choose an appropriate debiasing strategy to combat it. 이렇게 나왔네요. combat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적절한
바이어스는 편견인데 앞에 D가 붙으면요 반대하는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반편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걸 제시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방법은 뭡니까?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발생 타이밍을 잘 인지해서 의식적 선택을 해. 편견의 영향력을 인지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반편견 전략.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화를 하는 건데 반편견 전략을 세우는 거랍니다. 반편견 전략이 뭘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 나올래나? 한번 볼게요. 자, after we have implemented a strategy 이렇게 나왔네요. Implement는 시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실행해 본 이후에 we should check in again.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요. 뭐뭐인지 아닌지를요. It worked in the way we had hoped. The way 명사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 나왔네. 자주 보이죠,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대로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반편견 전략에 대해서는 뭐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네요. 뭐 그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반편견 전략이라는 게 뭘까?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사상을 가진다?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내가 이대 출신을 싫어해.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접근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대들이 예뻐. 뭐 이러면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됐어요? 이대 출신이니까 일단 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야 라던가 뭐 이런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이제 반대되는 뭐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려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반편견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략을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그러면은 내 편견이 작동을 안 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죠. 진짜로 작동을 안 했나 했나 이런 거를 한번 시행해본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내용이 더 있나? 뒤에 더 있네요. 두 문장. 자, 마저 볼게요. 자, if it did. 만약 그것이 그랬다면 하고 나왔네요. 만약 그것이 그랬다면, if it did가 가리키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그 반편견 전략이 제대로 효과가 있었다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편견 전략을 세웠더니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러면 we can move on.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ke an objective and informed decision. 우리는 객관적이고요.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반편견 전략이 효과가 있었대. 그럼 이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편견을 기반으로 한 환경 기반으로 한 선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평균 전략을 세웠더니 아 그래 이대 출신들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뽑자. 이거는 그럼 내 평균이 발휘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없었어. 여전히 내가 이대생을 안 뽑았어. 그럼 뭔가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내용 볼까요? If it didn't.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그러지 않았다면 즉 반편견 전략이 제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we can try the same strategy again. 우리는 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until we are ready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요 to make a rational judgment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좀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좀 새로운 전략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봐라? 다시 해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봐 이러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이 글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지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 가진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예원이 무슨 편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는 촬영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편견이 아니고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예, 충분히 너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또 뭐 서현이 혹시 뭐 있어요? 가지고 있는 편견? 이대 출신 싫어해요. 첫인상에 의해 결정이 많이 된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편견 전략을 이제 각자 수립을 해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두 분이 말했던 그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의식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고 효과가 없었으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다시 한번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편견의 종류는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문신. 문신 있는 사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떠나서.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 자, 그래서 우리 숙제 활용 부분 한번 이제 좀 짧게 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아, 이제 시계를 안 가져왔구나. 나도 모르게 시계를 안 가져왔네. 자. 정답은 5번인데 이 정답에 대한 근거는 이제 짧게만 말할게요. 여기 체크해놓은 이 두 부분이 바로 이제 근거가 되겠습니다. If it did라고 했잖아. 그것이 만약 그러하다면 그러면은 뭐가 그러하다면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바로 전문장에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리 말하면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략을 이제 한번 실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행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뭐 한다. 그러고 나서 뭘 한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떤 전후관계를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전략을 세우기 이전에는 우리가 뭘 하냐 그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 두 개 연달아서 나왔죠. Aware. 일단 인식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전략을 세워. 그리고 그 전략을 검증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이 CDA, C바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자,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었죠? 인지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되는 거죠. 영어로. If it did가 가리키는 거. 그것이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대로 작동했다면인데 작동했다면이 빠져요. 작동했다라고 해도 되고요.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의 추진 대행이 의미하는 내용을 글의 내용에서 찾아 영어로 써라. 그러면 하고 나왔었죠. 여기서 그러면이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편견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흰사이 또 가고 싶다. 흰사이. 이따 10시에 끝나서 가는 거 아, 가면 선생님도 있어. 퇴근할 때 없네. 언제 하나 먹을래? 네. 먹어. 지금 많이 먹었어. 이거 진짜 봐. 이거 정말 많아. 3,500원이야.
경제야 이거. 경제네. 형님 로그 입은 거 봐라. 로그 입은? 로그 입은 거 그거 안 돼? LN. 라이크? LN이 뭘 거잖아. 그거 여기 미역 아니 경제로 나와. 안 돼. 야, 너 선택했잖아. 어차피 난 미적분 했어. 그런 거 쉽지. 우리가 배웠던 미적이랑 좀 많이 달라. 불러줄까? 아니 아까 봤어. 무슨 T R도 나와. N. 판매 수입 변화율은 가격 변화율 플러스 판매율. 경제 아니다. 이거 뭐라는데? 예.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싫어, 냄새 이상해. 이게 뭔데? 응? 제가 너무 귀여워, 그거 하고 싶어. 이게 뭔데? 저 귀여워. 뭐야? 저 냄새가 아니고. 그냥 누구였지? 나 봤는 거지. 냄새가 그 냄새야. 그 치과 냄새나, 치과 냄새. 어? 이거 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 아까도 말했잖아. 시간이 빨리 가고. 자, 8번 뭐야?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팔이 안 멈춰. 씨. 던지고만 있잖아요. 귀찮아서. 제가요? 되게 게을러요. 일할 때만 안 게으르고 일 외적으로는 다 게을러요. 그래서 일 외적인 거는 다 와이프가 합니다. 전부 다 와이프가 해요. 전부 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내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럼 뭐가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와이프가 내 손발톱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꽤 된 것 같은데 한 3년 된 것 같아요. 손발도 내가 깎은지. 아니 내가 이게 제가요 그 단백질이 되게 빨리 자라나 봐요. 내 몸에서 내 머리카락이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머리카락 빨리 자라고 이 그 손발톱이 되게 빨리 자라요. 근데 이제 나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고 왔는데 보는 사람이 신경 쓰이나 봐. 그래서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갖고 와서 뭐 따각따각따각 소리가 나요. 일어나 보면은 손톱이 잘려 있고 발톱이 잘려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 아 내가 그 정도는 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아니 손발톱 자르는 거. 네. 아니 하길래 뭐 냅뒀죠. 자 보겠습니다. 네 소재 볼게요. 자 비언어적 신호의 중요성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 중 하나죠. 언어적 비언어적 이런 말이 잘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verbal 한다고 하죠? 이제 언어적이. 그래서 여기서 non을 붙여서 non-verbal. 이게 이제 비언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이라는 거는요 바디랭귀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 우리 어떤 손짓, 몸짓, 눈빛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비언어적 신호. 별거 아닌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 verbal, non-verbal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verb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 동사할 때 V 했어? 어. 그러니까 동사라는 게 이제 어떤 언어를 대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비언어적 신호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첫 문장부터 볼게요.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래요. Hundreds는 백이야. Thousands는 천이야. 그럼 백 곱하기 천은? 아 뭐야 이거 아무 상이 안 돼? 백 곱하기 천이 안 돼? 어, 천에다가 공 두 개 붙이면 되잖아. 10만. 어, 10만이잖아. 근데 S 붙었죠. 수십만 년 동안 됐냐? 이렇게 하면 돼. 자, 수십만 년간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우리의 수렵 채집 조상들이 Who survived?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Only by 하고 ing 나왔죠. 오로지 뭐뭐 함으로써 됐니? 뭐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누구랑? One another. One another는 서로서로란 뜻이야. 서로서로 Through nonverbal cues. Q라는 건 단서거든요. 신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요. 됐죠? 자, 그럼 이 글에서는 일단 우리 조상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이나 중요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글에서 말한 초반 소재가 물론 비언어적 신호의 중요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첫 문장에서 얻게 되는 소재는 결국 무엇입니까? 일단은 의사소통이죠. 근데 이 의사소통이 뭡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었어. 이걸 통해서 생존할 수 있었다.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중요하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수렵 채집 조상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 볼까요? The developed over so much time. 자, 너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되어서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언어의 발명 이전에. 자, 언어의 발명 이전에 이렇게 콤마 나오면요, 콤마를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언어의 발명 이전에 오래, 너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돼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비언어적 신호예요. 비언어적 신호는 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왔네요. 자, 비언어적 신호는요, 현재 시대에 is how the human face became so expressive 이렇게 나왔네. 그것이 어떠어떠한 방식이랍니다. 됐어요? 여기까지인데요. 인간의 얼굴이 너무나 expressive하게 됐대요. expressive하면은요 표현적인이란 거잖아. express가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나 표현적이게 된 방식이고요. 몸짓이 so elaborate. elaborate는 정교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 몸짓이 아주 정교해진 방식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생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사냥하는 상황이라고 쳐봐. 사냥. 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맹수를 사냥해야 돼. 여기 앞에 있어. 내가 여기 창 들고 있고 저기에 저기 창 들고 있어. 근데 이제 어, 그때 당시에는 뭔가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언어가 없었을 테니까 이제 몸짓이나 눈빛, 손짓을 하는 거야. 어,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찌르면 너도 와서 찔러.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 혼자 찔러도 그럼 쟤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얘 혼자 들어갔다가 끽 하고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됐어? 그러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생존에 있어서 중요했다고요. 예를 들자면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근데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됐대요? 너무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발달했대요. 언어가 발명되기 전에. 언어가 나오기 전에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요소도 계속해서 발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인간의 얼굴이 아주 표현적이게 된 방식이고 몸짓이 아주 정교해진 방식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에 발달된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발달하게 되냐면 어, 결국에는 이제 얼굴 표정이라든가 어, 얼굴 표정이 굉장히 표현적이게 됐다. 표현적이게 됐다는 거는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어, 파악이 가능하게 된 거고 발달하게 된 거야. 발달. 또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몸짓이 정교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We have a continual desire.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욕망이냐면 to communicate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예시 나왔는데 여기서 and하고 yet 하면은요. 버스로 해석하세요. 알겠죠?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need to conceal them. Conceal이 뭐냐면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자들 그 화장품에 있죠, 컨실러라고, 그렇죠? 숨기다, 감추다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추고자 하는 욕구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대요.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요. 됐어? 자, 이게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거는 뭐냐면요, 전부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감정 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앞에 나왔던 한 덩어리는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 문장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감정 전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감정 전달인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거든. 이걸 내가 굳이 표현하자면 본능과 이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뭐냐면요, 감정 전달 얘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추기도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감춤. 됐어? 예를 들어서 봐봐. 나한테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만약에 내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을요 내가 수업하는 시간에 드러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왜냐면은 이건 나의 개인적인 일이지 여러분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막 드러내고 티를 내고 한다면 이제 저는 프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내가 이런 걸 토로하면서 나 힘들어, 나 위로해줘를 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전 그러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성적으로 뭐라고요? 상황에, 아, 내가 지금 이런 거를 토로하는 그런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감추자, 이런 것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 독해할 때 초반에 배웠던 거랑 잘 기억해 보세요. 소재를 잘 봐봐. 초반에 지금 여기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 그죠? 우리가 바로 이전까지 읽었던 내용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그게 지금처럼 발달됐다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지금은 되게 생뚱맞게 우리의 감정 전달에 대한 사람의 경향성을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상황에 따라 숨기기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소재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공통점. 우리 1번 질문 잘 기억해보세요. 1번 질문. 스페인에서 내가 뭘 밥 먹고 무슨 뭐 고대 뭐 로마 사람이었나 그리스 사람이었나 뭐 그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얘기가 막 여러 가지 나왔었잖아. 그렇지? 소재가 전혀 다른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았었죠. 입자의 존재 이러면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봐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중요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그거를 감추려고 해.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직 그 내용을 안 봤다고 저렇게 안 봤어. 그럼 이 두 내용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거든. 어떻게 할까? 일단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자면요, 의사소통이란 말이 나왔고요. 소통이라는 거는요,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전달한다는 기거든. 일단 이게 겹칩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우리의 뭔가 감정이나 이런 거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죠.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이 있습니다. 됐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언어적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언어적 수단.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본능은 원해. 근데 우리는 감추려고 해. 그러면 이거를 비언어적과 연결을 해보자고.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뭐냐면,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말을 안 해. 상황에 따라 감춘다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해. 근데 사람의 본능은 어떻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비언어적 요소에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뒷내용을 추론해보자면 몰라. 아니, 이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본 거야. 두 개의 연결성을 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숨겨. 근데 여러분이 딱 내 표정을 보니까 오늘 선생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뭔가 그런 걸 느꼈어. 그럼 그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내 얼굴 표정을 보고 여러분이 그냥 느낌을 받은 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을 숨기려고 했는데 내 본능이 그거를 나도 모르게 비언어적 요소로 드러낸 거예요. 됐어? 어. 그리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파악 가능할 정도로 발달했다 했잖아. 아까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노란색으로 쓴 거야. 일단 지울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뒤에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When these counter forces battling inside us. 자, counter force라는 거는요, force는 힘이죠. 근데 counter는 뭔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충하는 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힘이 우리의 내면에서 다투면서 우리는 cannot completely control.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답니다.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말래. 이게 지금 내면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Our real feelings. 우리의 진정한 감정은요. Continually leak out 한대요. Leak out. 이게 뭡니까? 새어나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진짜 감정은 끊임없이 새어나간답니다. 어떤 형태로요? 제스처나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얼굴 표정이나 자세예요. 이게 한단어로 뭐예요? 비언어적 요소죠. 됐어? 그럼 제가 말한 예상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 둘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본능과 이성의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말 자체는 안 하지만 비언어적 요소에서 티가 난다고. 따왔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However, 자, 콤마 먼저 해석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나 we are not trained. 우리는 훈련받지 않았답니다. To pay attention. 집중하도록. 어디에? To people's non-verbal cues.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훈련받지는 않았대요. 이어서 볼게요. I sheer have it. Sheer 하면은요, 순전한, 쉬운 이런 뜻이에요. 쉬우라고 써있잖아. 쉽대요. 네, 그래서 순전한 습관을 통해서 we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Fixate 하면은요, 이제 fix가 고정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달리다. 자, 우리는 매달린답니다. 자, 여기 또 나왔네.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보이죠? 오늘 계속 나오네. 꾸며주는 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매달리게 됩니다. Why? 동시에 뭐 하면서 또한 생각하면서 about what we will say next. 우리가 다음번에 말할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사람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을 모두 다 전달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말은 안 하는데 비언어적 요소에서 자꾸 티가 난다고. 티를 내려고 한다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진다든가 자세가 안 좋아진다든가 목소리 톤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받는 사람들. 근데 이 받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챈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왜? 그거를 눈치채도록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말 메시지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말에만. 됐어? 말에만, 말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 사람이 뭘 말하겠구나. 이 말 자체, 언어적 요소에만 신경을 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적 요소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통상 눈치라고 표현하죠. 눈치. 그쵸?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든가 저 사람의 말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의 지금 기분이나 감정이 이렇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 이게 눈치야, 눈치.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너네 뭐 눈치 채는 법 이런 거를 훈련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그냥 감각의 영역이잖아. 감각의 영역.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자체를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말만 그냥 듣는 거죠. 말만. 언어적인 메시지만 듣고 판단을 한다. 이런 거죠.
What this means? 이게 의미하는 건 100절이란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 we all possess. 또 나오네요. 명사나오고 주어로 계속 나오죠?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들의 오로지 작은 비율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랍니다.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자, 내용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은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설명한 겁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대요. 예전 조상들의 목숨, 생명을 구해주는 구해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 설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정 전달을 할 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잘 감추지 못하다 보니까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로서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언어적 요소는 다시 한번 보다 우리가 아주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를 자꾸 놓치는 경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요즘 현대 사람들은 이걸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필자는. 그러면은 우리가 소통해서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역사가 더 오래된 거는 비언어적 요소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 비언어적 요소. 그렇죠? 근데 이 비언어적 요소가 뭐라고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랍니까? 오로지 작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거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 소통에 있어서 이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큰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다. 이러면서 끝난 겁니다. 이 글은요, 철저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 됐나요? 총정리. 아, 했습니다. 됐어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를 잘 활용을 못해. 그래서 문제다. 됐니?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잘은 모르는데, 우리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자주 얘기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이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나는 이제 인식을 못하죠. 봐봐, 지금도 막 나도 모르게 쓰는 거거든. 내가 의식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손짓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예전에 누구였더라? 그 니네 선배였는데, 니네 선배 누가 그 이렇게 단체로 한번 왔었어. 그 주역고 선배들이 예전에 재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애들이 와갖고 이제 그 뭐야 이제 대부분 이제 관뒀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그 학원 지금 이제 고3반에 다니고 있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와갖고 이제 막 무슨 얘기하냐면은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떤 애가 야 내가 우리 쌤 따라해볼게 이러면서 막 따라하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야 내가 수업할 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오오오 막 이러고 있고. 네,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의식해서 좀 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손을 자꾸 봉인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프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부터. 자, 위글 전체의 주제를 영어로 요약한 거래요.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Since we're not trained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we don't fully use, 우리는 완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력,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 활용해서 요약한 거고요. 두 번째, 본문의 밑줄친 needs가 지칭하는 내용을 찾아서 한글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needs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그 1번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counterforce가, 그러니까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이 뭡니까? 요 두 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 그리고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욕구. 저는 이거를 짧게 말해서 본능과 이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고요. 그렇죠?
세 번째, 본문의 밑줄 친 this가 지칭하는 내용을 찾아 한글로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this는 5번 문장 뒤에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와있는 내용이었겠죠. 즉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매달리고 동시에 또한 우리가 다음번에 말할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더 줄여서 말해볼까요? 이건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거잖아. 이거를 패러프레이징 해볼까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어적 요소에만 신경 쓰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이건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쓴 거고요. 이거를 정리해서 쓰자면 이거죠. 언어적 요소만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비언어적 요소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문제 풀이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정답이 1번인데요. 왜 이제 정답이 1번인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삽입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삽입되어 있는 문장에서 단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문장에서의 단서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요, 이 디즈라는 녀석이 지칭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했었죠. 디즈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됐어? 자, these counter forces 하고 나왔으면요,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 이게 복수형이잖아. 지금 these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갈등이라는 게 최소 두 가지는 된다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간의 갈등, 뭔가가 나와야 돼요. 최소 두 개가. 근데, 바로 앞 문장을 봤을 때, 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에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얼굴이, 얼굴 표정이 이제 뭐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제스처의 정교함 같은 게 생기게 됐대요. 근데 이게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뒷문장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these라고 나와있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this counter forces 있죠? 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어요. 아니?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삽입 문제 풀 때는요, 이게 유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런 유형으로 나와 있을 때는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고요. 선생님, 이런 유형이라는 게 뭔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 삽입 문장에서 뭔가 단서를 얻어야 되거든. 근데 단서를 얻을 만한 게 굉장히 좀 부족해요, 여기에서는요. 왜냐면 우리가 삽입문에서 단서 얻기가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지칭하는 말, 이런 거, these라든가 이런 지칭하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결사가 나올 때요. however나 for example이나 이런 표현들. 근데 지금 두 개가 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단서를 얻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삽입 문장을 해석을 하세요. 일단 해석을 해. 그리고 그냥 쭉 해석을 합니다. 얘 까먹어도 돼요. 얘 까먹어도 되고 일단 해석을 쭉 해보는데, 지금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지 그 연결성을 따져봐야 된다. 여기를 해석해 봤을 때는 우리는 뭔가를 이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그거를 숨기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지금 두 가지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1번 문장 이전까지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요 얘기한 겁니다. 우리. 맞죠? 비언어적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1번 문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카운터 플러스가 그 갈등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의사소통하는 걸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요 문장을 통해서는 사실은 알기가 우리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1번 같은 경우는 아, 두 가지의 욕구가 상충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알 수 있죠. 그게 at the same time 나와있고 but이 나왔으니까. but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은 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러는 반면에 동시에 얘는 이런다 라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까지 읽고 다음 내용을 예측해본 이유가 뭐냐면요, 삽입 문제여서 그런 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뒷내용을 예상할 수 있으면은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저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우리가 미리 알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됐죠?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말씀드릴게요. 수업을 하셨고 오늘이 나 시계 안 받았지. 나 참 진짜 버릇되네 정말. 네? 1월 21일이네요. 18초부터
28부터 36까지네요. 자,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영자 한글 공문서 하고 그다음에 채점 하고 영작이랑 변형 문제 뭐 항상 똑같으니까 제가 사실 이제는 일일이 안 써줘도 다 알지 않아요? 이제 아니요? 아니 다 쓸 거예요. 소재 작성.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자. 새로운 미션을 좀 추가할게요. 주제문에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주제문에 표시. 색깔 등록. 그 수업 시간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주제문에다가 이제 체크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뭐 주장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있고, 주제라고 표시하는 것도 있고, 요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것과 여러분이 한 거랑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색깔펜으로 쫙 이렇게 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자유예요, 자유.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생각이 다 없으면 안 좋아요.